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에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어떤 추천 종목으로 하루를 열어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전에 한번 목표가 달성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라운피플입니다. 네, 오늘은 라운피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AI 반도체와 함께 엮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AI 머신 비전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AI 스마트 비전 솔루션, 카메라 모듈 검사기 등등 해서 AI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NPU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졌죠. 일단 라운피플이 GPU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을 국산화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GPU라는 키워드가 지금 현재 AI 쪽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죠. GPU 반도체가 결론적으로 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상승에 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이 기술을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또 카이스트에서 엔비디아보다 625배 효율인 차세대 이 초저전력 뉴런픽 AI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회사 라운로드가 NPU 기반 AI 반도체 개발에 대해서 이제 또이 국가가 또 어느 정도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라운피플이 지금 현재 이 차세대 AI 반도체 뉴런픽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쌓여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당히 또 수급이 잘 들어가줬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분인 목표가는 약한 8,400원 정도로,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라운피플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8,400원, 손절라인 6,9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카이스트가 엔비디아보다 효능이 뛰어난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회사 라운로드가 함께 참여한 사실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라운피플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 3% 시간이었습니다.